쉬우니까 우선 부르기 전에 쫄깃쫄깃할 때 먼저 그 고사리 파스타 먹고 시작하겠어요. 이거는 예. 외국 사람들도 네. 참 특이하게 접할 수 있는 요거는요. 네. 제가 사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허브 봤거든요. 아주 사랑스러운 감정을 갖게 해준 우리 배종욱 씨께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이게 나을 때도 고사리하고 네. 면이 같이 말아지니까. 그다음에 선생님 그거 저 브라이언 주세요. 브라이언. 아니 노단장님 정력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먼저 드셨으니까 어떠세요? 씹는 맛 느낌이? 고사리가 씹히는 그 느낌이 파스타를 먹을 때 왜 파스타가 좀 지루하잖아요. 목숨에 씹히는 것 때문에. 근데 굉장히 색달라요. 지루하지 않다. 또 그 느끼함도 없어지고. 느끼함도 네. 없어지고. 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네. 고사리가 소고기 같아요. 그래요. 소고기. 그 머시룸을, 그래. 머시룸으로 먹을 수도 있고. 먹잖아요. 선생님. 예전에 보면요. 이 국수는 그 좋은 날 먹는 거고. 네. 그 나눠 먹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있지요, 있지요. 네. 한규 씨 장가 갈 때 나눠 먹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궁합이 잘 맞는 식품. 역시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으로 율무를 들었죠. 그래서 율무하고 보리하고 같이 넣어서 맛있는 율무 보리밥을 지었거든요. 네. 이 율무 보리밥에다가요. 고사리 넣고, 그 다음에 강된장. 된장 같이 곁들이시라고 육개장 떠드릴게요. 육개장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워낙에 음식을 맛있게 드시니까 그 와중에 저희가 원래는 먹는 게 아닌데 이렇게. 아니 난 좋은 게 다들 자기 먹는 거에 관심들 있고 나 먹는 걸 안 봐서 너무 좋아. 뭐 날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면. 어유 너무 좋아. 네, 그러면 수근 씨. 수근 씨는 식사가 끝났어요? 네. 네. 저는 뭐 일단 네. 한 그릇 다 한 상태고요. 네. 이거 너무 많이 왔어요. 예, 이건 나온 게 아닙니다. 보리밥이기 때문에 금방 꺼집니다. 야, 네. 정말 저 고사리에 대한 오늘 새로운 발견이에요. 이렇게 좋은 식품이었다니 그리고 이렇게 네. 새롭게 또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을 위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알려드립니다. 노트북 컴퓨터, 김치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비타민, 또 위대한 밥상 책 각 10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신건강 네. 오복 시리즈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오늘의 위대한 밥상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1번. 질병은 물로 가라. 네. 명령력이 나가신다. 고사리. 1번 고사리. 네. 2번. 수근씨, 이것 좀 드세요. 음식을 주면은 코로 먹지요. 코끼리. 코끼리. 자, 3번.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라 물고요. 병아리 때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개나리! 네. 시청자 여러분, 매주 죄송합니다. 자, KBS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가려진 지금